10여 년 전에 우리 백오기 2학년생들이 주간 예배를 드릴 때 저한테 한번 말씀을 해달라 그래서 이 자리에 한번 섰고 이제 다시는 안 쓸 줄 알았는데 오늘 이렇게 다시 퇴임 예배로 섰습니다. 많이 떨립니다. 사실은 박창훈 교수님이 이 자리에 서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박창훈 교수님이 저한테 양보를 해주셨습니다. 박창훈 교수님 저보다 인물도 좋고 키도 크시고 또 저보다 오래 또 봉직하셨고 또 박창훈 교수님은 또 장로님이시고 저는 또 안수 집사고 모든 면에서 박창훈 교수님이 하셔야 되는데 저한테 이렇게 하라 그래서 제가 합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만약을 대비해서 저는 사회복지 교수니까 사회복지에 대한 설교의 준비를 조금은 했었댔는데 박창훈 교수님이 저한테 양보를 해주셔서 제가 이 제목을 이렇게 교회음악가에 관한 걸로 잡았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20년 동안 이 학교를 다니면서 보면 많은 분들이 와서 설교를 하시는데 이 교회음악을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설교 말씀은 없더라고요. 교회음악가 주간예배가 아니면 그게 없었어요. 그래서 또 박창훈 교수님이 또 교회음악가시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많이 떨려서 잘 제가 말씀을 전달할지 모르겠고 또 20분 내에 꼭 맞춰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말씀에 보면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편을 보면 새 노래로 찬양하라 또 새 노래로 노래하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편 33편 3절에 보면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시편 96편 1절에 보면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또 시편 144편 9편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열줄 비파로 주를 찬양할지어다. 이 밖에도 많은 본문에서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새 노래란 어떤 노래를 말하는 것일까요? 새로 만들어진 최신곡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일까요? 저는 이전에 설교를 들었을 때 그 찬송가 549장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라는 독일의 슈물크 목사님이 이 노래를 작시한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30년 전쟁 후에 과로로 중풍에 걸리고 그런 상태에서도 집회를 이끌고 집에 돌아왔는데 집에 와 보니까 집에 화재가 나서 두 아들이 모두 사망한 것을 알게 됐습니다. 비통과 슬픔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며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그 기도 내용이 이 찬송가의 시입니다. 여기에 이제 뭐 작곡가 폰 베버라는 사람이 작곡하고 미국의 훌브룩이라는 사람이 편곡해서 만들어진 곡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새 노래를 만든다는 것이 굉장히 힘들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성탄절이 돼도 이 백화점이나 이런 데에서 캐롤송이 안 들리는 이유를 여러분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저작권 사용료 때문입니다. 그러면 백화점에서 매년 새 노래를 작곡을 해서 들려주면 될 텐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새 노래를 작곡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우리가 단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대형 백화점에서도 그런 일을 할 수가 없고요. 또 최근에도 보면 많은 장관들이 이제 청문회를 하는데 학자 출신의 장관들이 다 걸리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표절입니다. 표절에 안 걸리는 장관 후보자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분들도 다 내노라는 학자들이었을 텐데 표절에 걸리는 이유는 이렇게 새로운 아이디어로 어떤 글을 쓴다든지 또 새로운 노래를 만드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 하는 것을 갖다가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저는 이 새 노래에 대한 성경 구절을 읽을 때면 어김없이 떠오르는 추억이 있습니다. 제가 85년에 유학을 갔는데 버지니아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86년도에 어떤 일로 뉴욕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뉴욕에 뉴욕 한인교회라고 미국 동부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인데요.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그날이 이제 마침 8.15 기념주간이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는 지금도 그렇게 하는데 전통적으로 대형 태극기를 이렇게 걸고 8.15 광복절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애국가를 부르는데 애국가를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눈물이 나서 애국가를 저는 전혀 못 불렀어요. 그런데 제 옆에 누가 있었냐면 그 버지니아에서 공부할 때 한국인 교수님이 계셨는데 그 교수님 딸이 마침 콜롬비아의 학부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학부생이 제 옆에서 이제 예배를 같이 드렸는데 그 친구가 볼 때 제가 어마어마한 애국자로 보였나 봐요. 이 국가를 부르는데 저렇게 우는 사람이 있을까? 그래서 나중에 그 아버님이 통일운동을 하는 나름대로 굉장히 훌륭한 교수님이시고 애국자신데 그 아버지한테 그렇게 얘기했다 그럽니다. 아버지는 상대가 안 된다. 저 미스터리는 애국가를 부를 수가 없을 만큼 그렇게 울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제 그때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 새 노래를 부르기도 어렵지만 사실은 우리가 부르는 자세가 어떤 노래든 제가 애국가를 그 전에 수백 번 불렀겠죠.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다닐 때 애국가를 거의 안 불렀지만 저희 때는 조회라는 게 있어서 일주일에 한 번은 최소한 노래를 불렀습니다. 애국가를. 근데 그렇게 애국가를 많이 불렀는데 그날은 그렇게 울음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그날의 그 애국가가 새 노래였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새 노래라는 게 이 찬송가에서도 말하는 새 노래도 그렇게 매일매일 새 노래를 작곡해가지고 부르라는 뜻이 아니라 아마 우리의 마음 자세, 우리가 그 마음 자세가 다르면 어떤 노래도 우리가 매일 부르는 찬송도 새 노래로 우리한테 들릴 수 있다는 것을 제가 그때 아주 간증처럼 생각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또 한 번은 제 친구가 그 봉천동에서 하숙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참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죄송한데 그 친구가 그 당시에 한참 연애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서울대 다니는 친구인데 하루는 그 집에서 자게 됐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자꾸 밤에 노래를 들어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노래가 혜은이 노래였습니다. 그 당시 아주 최고의 인기였는데 그래서 뭐 그 노래 가사가 뭐 잘 부를 수는 없는데 이 세상 모든 빛을 꺼지고 뭐 이러는 노래인데요. 하여간 그 연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걸 카세트에 담아가지고 그거를 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듣고 나면 야 노래 좋지? 이러면서 친구가 경상도 친구인데 그래서 뭐 좋네. 조금 있으면 또 트는 거예요. 그래서 야 가슴에 꽈가 닿지 않니? 뭐 이러는 거예요. 그 친구는 그 노래를 한 여섯 번쯤은 들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친구는 매번 그 노래가 새 노래로 들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새 노래로 계속 하라는 얘기는 아마 노래를 작곡하라는 것보다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항상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초심을 가지고 이렇게 하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 세상에서 많은 표어들이 우리 교회에서 써야 될 기독교에서 써야 될 것들을 많이 써서 참 어려운데 사실은 처음처럼이라는 그 소주가 있잖아요. 우리가 처음처럼만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잘 못하는 거죠. 그 얘기를 저도 수업 시간에 해보고 싶어도 잘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이라서 용감하게 그냥 합니다. 처음처럼 우리가 이 처음처럼의 자세를 갖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어떤 자세로 불러야 될까? 그러면 우리의 자세가 바뀌면 그 노래가 새 노래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게 새 노래처럼 들릴 수 있을까? 저는 이제 그걸 고민을 하다가 고린도전서 10장 31절로 33절의 그 말씀이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부르면 새 노래로 부를 수 있고 우리가 부르는 노래를 듣는 사람들은 새 노래를 듣는 것처럼 생각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31절 33절에 보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래를 부를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노래를 불러야 됩니다. 이제 교음과 학생들은 굉장히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대부분의 교회 음악가는 모든 대학교의 정문 앞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 우리 연세대학교도 그렇고 숙명여대도 그렇고 우리 장신대도 그렇고 현관에 들어오면 정문을 들어오면 교회 음악가가 있습니다. 그거는 아마 대부분은 좋은 소리로 처음 들어오는 이 정문을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좋은 이미지를 주라는 아마 그런 뜻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밤에 보면 가끔 제가 밤에 공부하다가 보면 밤늦게까지 피아노 치고 성악 연습하고 이러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분들이 그렇게 공부를 하지만 저도 공부를 한 사람이지만 하다 보면 지루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휘 전공하시는 분들은 또 지휘 연습을 하고 그럴 때 혹시 박창훈 교수님이 한번 지나가다가 봐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를 좀 보여줄 수 있으니까. 근데 사실은 어떻게 노래를 불러야 되냐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불러야만 인간의 박수나 박창훈 교수님이 알아주지 않아도 연습을 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두 번째는 모든 사람을 기쁘게,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자세로 노래를 부르면 새 노래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고린도전서 33절에 보면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노래를 부를 때에도 내 노래를 듣고, 오늘 이게 굉장히 좋은 합창을 했는데 아마 제가 6.25일에 이렇게 좋은 찬송은 처음 들어보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거를 들을 때에 우리가 안 믿는 친구들도 그 믿을 수 있는, 야, 어떻게 하면 저렇게 좋은 노래가 나올 수 있을까? 저 친구들은 다른 학교의 찬양대학은 다르다. 왜 그럴까? 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그 노래를 들으면 예수가 누구길래 어떻게 저렇게 웃으면서 저렇게 아름다운 목소리를 낼 수 있을까? 이런 자세로 노래를 불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한 8년 전쯤에 저희 아내랑 스페인 방문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스페인에 가면 여러분도 다 아시는 가우디라는 세계적인 유명한 건축가가 있죠. 그 건축가가 짓고 있는 유명한 건축물이 있습니다. 사그라다 파밀리아, 우리말로 하면 성가족교회이죠. 여기에 가면 마리아, 요셉, 예수님 등 예수님의 가족을 형상화해서 짓는 교회입니다. 1882년에 시작을 해서 아직도 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140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짓고 있는 교회입니다. 예정은 2035년에 완공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굉장히 멋있게 짓고 있고, 또 저희 집사람이 약간 그 음악계통의 직업을 갖고 있는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린 모습이 가장 리얼하다 이렇게 얘기를 저한테 해주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쪽인 분야 아닌데, 그 아마 이렇게 못이 박히고 그랬을 때 사람의 몸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고정되어 있을 수가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 몸이 약간 늘어지고, 그런데 그 모습을 가장 잘 표현한 거다. 우리 집사람이 이제 그렇게 얘기해서, 맞는지 틀리는지는 모릅니다. 내가 그렇게 설명을 해줬는데, 그 성당에 가면 정말 그 멋있는 십자가도 있고 아주 그 여러 가지가 굉장히 좋은데, 그 가우디라는 건축가가 가끔씩은 그 가서 그 건축하는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가서 있는데 어떤 석공이 이렇게 석공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나요? 이분이 자기가 건축 그 디자인을 다 한 거니까 뭐 하고 있는지 다 알죠. 근데 그 사람들은 가우디가 누군지 모르죠. 뭐 사실은 나중에 가우디가 그렇게 새벽에 그 성당에 가보다가 차에 치여서 돌아가셨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성당에 대한 애정은 많이 갖고 있었는데, 그래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그 벽돌공이 이렇게 답했답니다. 보면 모르냐, 벽돌 쌓고 있잖아,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래서 그 옆에서 또 무덤덤한 표정으로 또 일하고 있는 다른 벽돌공에게 또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몰라서 묻냐, 나 지금 돈 벌고 있잖아,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럽니다. 그런데 나머지 또 한 사람의 표정은 다른 사람들과 사뭇 달랐답니다. 그는 뭐가 좋은지 활짝 웃는 얼굴로 일하고 있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가우디가 신기한 듯 그 사람한테 가서 또 물었습니다.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답을 했답니다. 지금 저는 아름다운 교회를 짓고 있는 중입니다. 이 세상에 누구도 본 적이 없는 아름다운 교회가 완성될 것입니다. 이렇게 답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세 사람의 벽돌공은 모두 같은 장소에 있었고 동일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 사람의 답은 아주 달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엇이 이들의 대답을 바꾼 것일까요? 아마 이들의 목적의식이 일에 대한 태도를 바꾼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적의식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어떤 벽돌공은 단순히 벽돌만 쌓는 일을 했고, 누군가는 돈을 버는 일을 했고, 또 다른 누군가는 아름다운 교회를 짓는 과정에 참여했습니다. 이 목적의식에 따라서 우리가 삶을 대하는 태도도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하는 우리 교회 음악과 학생을 포함한 장신 공동체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목적의식을 가지고 이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이 채플에 지금 임하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설문조사를 하고 싶은데 설문조사를 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사실은 사회복지를 전공한 사람이고, 사회복지 전공에서도 저는 산업복지를 전공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산업복지에서는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는데, 산업복지 박사과정 첫날 첫 시간에 교수님한테 배운 것은 지금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느냐, 자기가 하는 일이 어떤 것이냐에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그 사람은 그 일을 열심히 하고 즐길 수 있고,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분야에서 나름대로의 어떤 전문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를 들어준 게 뭐냐면 뉴욕의 교통경찰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뉴욕은 뭐 서울과 비슷하겠죠. 제가 거기서 이제 박사 공부를 했는데 교통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교통경찰이 아마 너무너무 힘들 겁니다. 그 교통을 막 이렇게 매연을 먹으면서 교통을 하니까 지금처럼 뭐 마스크를 쓰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분이 너무 힘들지만 거기에서도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내가 만약에 이 일을 열심히 하지 않으면 뉴욕에 이 교통체증이 오고, 그러면 뉴욕의 물류가 다 망가질 거라는 것입니다. 뉴욕의 물류가 망가지면 미국의 물류가 흔들릴 거고, 미국의 물류가 흔들리면 전 세계 경제가 다 마비가 될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교통경찰을 하는 게 아니라 세계 경제를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해야만 그분이 경찰로서의 일을 열심히 하고 즐길 수 있고 정말 세계 경제의 일익을 담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10여 년 전에 미국에 갔었는데 어떤 잡지를 봤는데 거기에서 어떤 기자가 짧게 쓴 글을 하나 읽었습니다. 그때 제가 아, 이게 산업복지 시간에 이 이야기라면 정말 좋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 이야기는 뭐냐면 나사 이야기였습니다. 요런 나사가 아니라 우주항공국 이야기인데, 많은 기자들이 이제 나사에 가서 미국의 우주가 어떻게 되는지, 이 소련이나 러시아나 일본이나 이런 나라들보다 얼마나 발전할 수 있는지, 앞으로 향후 어떤 비전이 있는지, 이런 거를 거기에 있는 많은 과학자들하고 이 기자단이 가서 대담을 했답니다. 대담을 하고 나오는데 그 글을 쓴 기자가 거기에서 이렇게 우리로 말하면 수위 아저씨죠. 그분이 너무너무 친절하게 일을 해서 호기심이 잃어가지고 그분한테 가서 당신은 이 나사에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답을 했답니다. 나는 세상 사람들이 달나라에 가는 일을 돕는 일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수위 아저씨가 세상 사람들이 달나라 가는 걸 돕는 일을 한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분은 자기가 그 나사에서 수위를 하지만 거기에 많은 과학자들이 일하고 이런 거를 돕는 일을 하는데 자기가 나사 달나라 가는 일을 돕는 일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자세를 가지고 일을 하게 된다면 우리가 교회에서 뭐 화장실을 청소한다든지 또는 장애인의 대소변을 받는 일을 한다 할지라도 당신은 무슨 일을 합니까? 그렇게 얘기할 때 나는 세상 사람들이 하늘 날아가는 일을 돕는 일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면 우리가 교회 음악을 하든 기독교 교육을 하든 신학을 공부하든 나중에 목회자가 되든 사회복지사가 되든 뭐 음악치료사가 되든 그렇게 큰 뜻을 가지고 일을 한다면 이분은 일을 하는 것이 즐겁고 그 분야에서도 굉장히 성공할 수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을 하늘나라를 가는 일을 하는 데 도움이 주는 일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이제 잘 수업 시간에 저랑 들은 사람들은 마지막 날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 논어의 옹야편에 보면 지지자 불효 호지자요, 호지자 불효 낙지자라. 이게 칠판이 있으면 제가 또 한문을 한번 쓰는데 쓰지는 않습니다. 자, 알고 있는 것보다 좋아하는 것이 더 좋고 좋아하는 것보다는 즐기는 것이 더 좋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에는 축구를 한일전을 한다 그러면 대부분 코치나 감독이나 아나운서나 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라운드에서 죽을 때까지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요즘에 그런 감독님 한 분도 없습니다. 다 뭐라 그러죠? 즐겨라. 이제 깨달은 거죠. 이제 깨달은 거예요. 즐기는 사람이 최고라는 거죠. 사실은 그런 이야기는 빌 게이츠도 얘기했습니다. 즐기는 사람만이 큰 업적을 남길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교회 음악 하시는 분, 신대원, 뭐 기교과 다 계시지만 공부를 할 때 즐기셔야 됩니다. 예배 참석하는 것도 즐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매일 11시 15분이 되면 아이고 나 또 채플 가야 돼 이러는 게 아니라 여기 오는 이 자리가 즐거워야 됩니다. 그래야만 은혜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은혜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어떤 새 노래로 찬송한다, 뭐 새롭게 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항상 처음처럼, 그리고 우리가 그 일을 즐길 수 있을 때 우리가 부르는 찬송이 새 찬송이 될 것이고 우리가 읽는 성경이 우리한테 새로운 마음으로 다가오는 그러한 성경 구절이 될 것입니다. 또 하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는데 시간이 다 됐네요.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아야 됩니다. 이게 사실은 초심이랑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이전에 제가 이 자리에서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염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염하는 자매가 23살인가 4살이 됩니다. 그러니까 장례학과를 전문대학을 나와서 이분이 염을 하는데 라디오 방송에서 대담 프로를 했습니다. 대담 프로를 다 하고 끝날 때쯤에서 지금 제일 그 일을 하는데 고민하는 일이 뭐냐 그랬더니 자기가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으려고 항상 아침마다 그 각오를 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염한다는 거는 뭐예요? 대상이 죽어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저는 살아있는 학생들을 대하는 사람인데 나는 정말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았나. 제가 이제 23년의 교편, 뭐 강사까지 하면 한 26년 이렇게 될 텐데 저도 항상 그래서 어떤 때는 가슴이 뜨끔뜨끔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매너리즘에 빠진 것은 아닐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키워드는 새 노래로 노래하는 방법이 어떤 건가. 항상 우리가 초심을 잃지 않아야 된다. 그 다음에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즐겨야 된다. 그 다음에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아야 된다. 이런 자세를 공부한다면 다 여러분들이 지금 무슨 생각을 갖고 있던지 간에 그 일을 잘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만으로도 만족하게 하시고 저희들이 먼저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지금 우리가 선지동산에서 품고 있는 마음이 오랫동안 변하지 않게 도와주시며 우리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삶도 변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복이 다른 사람의 복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고 우리를 먼저 넉넉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에게 있지만 우리의 손길은 항상 어려운 이웃을 향할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섬김의 본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